물. 생각해봤는데 결혼해. 오싹하다. 소름 끼친다. 이런 기분이구나. 영희야, 내가 얼마나 더 못난 모습 보여줘야 돼. 왜 나 같은 놈하고 결혼하려고 해? 내가 붙잡고 매달려도 네가 뿌리치고 가야지. 오빠, 더 이상 못난 모습 나랑 우리 애기한테 보여주지 말고 남자답게 책임져. 남의 일이 아니다. 이건 내 일이나 다름없다. 나 능력 없는 건 너 잘 알잖아. 나도 아직은 능력 없는데. 영희야, 다시 생각해. 평생 후회할 거야 너. 이 남자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남자들은 진짜 무섭다고요. 임신 같은 건 생각도 못했어요. 나랑 결혼한다고 했잖아. 다행이다. 나는 그 말은 안 했다. 야 인마, 그건 그날 밤에 너랑 어떻게 하든. 이해합니다. 예, 남자들이 그 순간 무슨 약속인들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결혼하겠다고 약속한 거 그건 기억하고 있는 거야? 아 그래, 그래 기억해. 들으셨죠? 저요? 저한테 결혼 약속했다고 하는 말 들으셨냐고요? 예, 들었습니다. 가려고? 데려다 줄까? 바람 쐬면 너도 정신이 들 거야. 이 사람 혼인빙자 간음으로 고소할 거예요. 증인이 되어주세요. 예? 아씨, 아니 제가 왜? 아우 쪽팔려 정말 죽겠네. 아 말이야. 어디가? 어딜 가든지요. 혹시 나한테 실망해서 병원 가는 거 아니야? 아니야? 너 정말 집에 안 갈래? 나이 차이도 많이 나는데 반말은 하지 말지. 아이 진짜. 아저씨 맘 다 알았으니까 비굴하게 굴지 말고 얼른 사라져요, 얼른! 아, 나 그냥은 못 가. 병원 간다고 약속해. 아 혼자 가기 뭐하면 내가 같이 가줄게. 수술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내가 집에 데려다 줄게. 아 수술비도 내가 다 낼게. 영희야! 이 점심이야? 밥 싸줄까? 영희야, 나 참 비겁하지? 참 못났지? 진짜 한 대 그냥 딱 때려주고 싶지? 얘 이렇게 비겁하고 못난 아빠를 그 애한테 주고 싶어? 누가 애 아빠 돼달래요? 난 진짜 그냥 모른 척하고 살면 돼. 근데 영희 네 인생이 불쌍해서 그래. 너네 집에서 알아? 너 너네 아버지 아시면 막 맞아 죽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제발 좀 이성적으로 생각해, 이성적으로, 어? 아, 영희야, 좀 진정해, 진정! 아, 내가 언제 뭐 책임을 안 진다고 했니? 내가 좀 신중한 사람이라서 생각하는 시간이 오래 걸린 거고 뭐 이 생각 저 생각 하다 보니까 그 뭐니? 병원 가는 방법도 생각하게 된 거고. 아파! 전에 그랬죠? 그게 손 잡는 거랑 똑같다고. 어깨에 손 올리고 키스하는 거랑 다른 게 하나도 없다고. 쿨하게 생각하라고. 그래 영희야,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간단한. 그때 대답 못했는데 뭐가 다른지 이제 알았어요. 아저씨는 아직도 모르죠. 그건 다른 거야. 아이가 생기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아무리 쿨하게 생각하더라도 그건 그래서 달라요. 생명을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아 그래 다 좋은데
아저씨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혼전 임신했다고 수군거려도 아저씨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왜 그래요? 뱃속의 이해는 생명이 아니에요? 어떻게 단 한 사람도 당연히 낳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고생스럽더라도 아이를 유산하는 건 그건 살인인데 몰라요. 그게 살인이라는 거. 아저씨하고 나같이 뱃속에 나와 돌아다니는 사람을 죽이는 건 살인이고 뱃속의 아이를 죽이는 건 아무런 가책 없이 죽여도 괜찮은 거예요? 얘도 생명이라고요. 생명. 나 얘 낳을 거예요. 안 낳으려고 했는데 보란 듯이 낳아서 키울 거예요. 이 시간 이후에 아저씨 만나는 일 절대로 없을 거예요. 아저씨도 내 앞에 두 번 다시 나타나지 마요. 나도 이애 키우면서 인생 고달프게 살 수도 있겠지만 아저씨도 잘 될 일은 절대로 없어요. 열심히 애 키우다가 뉴스에 아저씨 나오면 우리 애기한테 말해줄게요. 저게 네 아버지라고. 뉴스엔 내가 왜 나와? 결혼하기 싫댔죠. 혼자 아파 석 달 열흘을 썩어가도 사람들이 모를 거예요. 키우던 개밥이 돼서 뼈만 남은 뉴스에 나올걸요? 서교동 성모 씨 뼈만 남기고 죽다. 한 번만 더 내 옆에 나타나면 뼈도 못 지를 줄 알아요. 주방을 만한 게 그냥 여기저기를 다 쑤시고 다니네. 여기 또 어떻게 알고 온 거야? 영희야. 아저씨. 여긴 웬일이야? 아 화장실. 뭐 그래 그럼 어서 들어가. 같이 가자고 해놓고. 철수 씨. 아유. 아니 저기서 기다리고 있으라니까. 이거 왜 왔어요? 아 안 오길래요. 아, 아까 그 나무 모감주 나무래요. 이거 어떤 여자가 줬는데. 야 석철수! 어? 저분이 주신 거예요 이 책? 아는 분인가 봐요? 아직 안 갔어요? 아! 그래도 기다렸는데 혹시라도 맘 바꾸고 미안하다고 사과할 줄 알았는데 이걸로 끝내자. 진짜 너 아빠를 자격 없는 놈이 같아! 아. 철수 씨 무슨 소리예요? 아빠가 될 자격이라니 저 여자 임신한 것 같던. 아니, 아 역시 그게 아니고. 가까이 다가오지 말아요! 오 마이 갓! 아아